제가 면접 일정을 받은 거는 1시 반이었는데, 제가 회사로 50분 일찍 가서 기다렸습니다. 그래서 본의 아니게 1시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, 들어가자마자 면접관께서 저한테 왔던 말이 벌써부터 착실한 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쟁률이 워낙 세서 저 혼자서 이제 주눅들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준비되어 있고 물론 국고전에서 준비한 것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믿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모든 걸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와 같이 국고전에 입학을 하셨다면 이제 출석은 물론 중요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라는 주류에 좀 상당히 약점이 많았었는데 실습을 통해서 테이스팅도 많이 해보고 또는 대회를 통해서 수상 경력도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제가 취업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. 또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는 우수호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조건 참가하셔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제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취직을 했으니까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수님 또한 또 부학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국호전 스마트 호텔 항공 서비스 화이팅!